안녕하십니까. 박주혁입니다. 네, 어, 최근에 이 SVB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때문에 아주 말이 많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SVB가 파산을 하는데 어, 장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비트코인이 오히려 많이 올라버리는 어,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사건 때문에 금리 인상을 중단을 하고 다시 머니 프린터가 하는 어,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죠. 그런 가 동시에 어, 중앙기관 즉 여기서는 연준에 대한 어, 불신이 상당히 팽배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바이낸스 CEO 어, CC가 트윗을 하기도 했었죠. 야 이거 svb가 파산하는 거 꼬라지 보니까 어, 스테이블 코인이 문제가 아니라 이 스테이블 코인의 예치금을 갖고 있는 은행이 문제다 하는 취지로 트윗을 올리기도 했죠 그리고 여기서 cg가 함의하고 있는 것은 예전부터 어, 비트코이너들과 어, 많은 자유주의자들이 문제를 삼았던 부분 지급 제도에 관한 문제를 이제 이런 식으로 희화화하면서 어, 트윗을 날린 거죠 그래서 현행 금융 시스템에 대한 어, 불신 때문에 비트코인이 올랐다고 우리는 알 수가 있죠. CG 말고도 어, 참 유명한 나발이라는 분도 트윗을 남겼었어요. 아, 우리는 어, 과거를 뒤돌아 볼때 결국에 은행은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인식을 할 것이다. 하나는 완전히 중앙화되어 있는 연준을 위시한 중앙화된 시스템, 그리고 비트코인을 위시한 탈중앙화된 은행 이렇게 두 개밖에 어 은행의 종류가 없다라는 트윗을 남기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어 작년 겨울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검열이라는 문제 또한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대표적으로 OFAC가 이더리움을 어 검열했다고 할수 있죠. 어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하자면은 어, OFAC가 토네이도 캐시라는 거를 검열을 했었고 토네이도 캐시를 검열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이더리움에 있는 많은 노드들이 결국에 이 검열 행위에 동참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MEV 부스트라는 것 때문에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 과거 영상을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더리움에서 검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 이더리움의 구조적인 문제죠. 어, 아까 말한 MEV 부스트라는 게 결국에는 이더리움의 검증 노드들이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검증 노드들이 어, MEV 부스트를 사용을 할때 가장 안정적인 그리고 제일 잘 알려진 플래시봇이라는 기업의 MEV 부스트 릴레이를 사용을 할수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똑같은 릴레이를 사용을 하는데 릴레이를 제공을 하는 플래시봇이라는 기업 자체가 미국의 법인을 두고 있어서 OFAC에 제재에 동참을 할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방금 말한 것처럼 어, 이런 구조적인 문제하고 지리적인 문제가 없었다면 이더리움에서 검열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 이런 SVB 사태라든가 어, 이 OFAC가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하면서 생긴 이더리움의 검열 사태를 보면서 조금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최근에 엄청나게 핫한 비트코인 상의 NFT 오디널스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수 있는 보안 예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다는 게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오디널스가 가져오는 비트코인에 추가되는 유스 케이스로 인해서 비트코인 생태계가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설명하기 전에 비트코인의 보안 예산 문제에 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가야 할것 같아요. 뭐이 보안 예산 문제는 다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이게 비트코인을 논할 때 항상 가장 크게 어,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이에요. 이제 비트코인이 반감기 때마다 어, 블록 채굴 보상으로 주어지는 비트코인이 어, 반절씩 줄어들죠. 근데 비트코인의 보상이 반절씩 줄어든다는 것은 비트코인의 보안을 담당하는 이 채굴자들이 가져가는 예산도 반절로 줄어든다는 걸 의미를 해요. 이거를 단적인 예로 비유를 좀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오늘 비트코인의 채굴 보상이, 어, 10 비트코인이요? 근데 오늘 비트코인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만 달러라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채굴 보상으로 채굴자는 블록 한 개당 1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내일, 비트코인의 채굴 보상이 10개가 아니라 5개로 줄어든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리고 똑같이 가격은 만 달러예요. 그러면은 비트코인 채굴자가 가져가는 매출은 반절로 줄어들겠죠? 5만 달러가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자는 기존의 매출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고 나서 그거의 가격을 두 배로 올려야 같은 매출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4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비트코인 채굴 보상이 줄어드는 현상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야만 비트코인의 채굴 보상에 의한 인센티브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사실 비트코인의 가격이 4년마다 최소 두 배씩 이상 오르는 거는 어 장기적으로 불가능해요. 가끔 일각에서는 어, 어차피 비트코인은 기축통화가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 비트코인의 가격은 무한대로 막 계속 올라갈 거다. 아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어제 생각에 그거는 그냥 가정의 가정의 가정을 쌓아 올린 별로 그렇게 음 논리적인 어, 답변은 아니고요. 이거를 그냥 아주 간단하게 단순한 수학으로 계산만 해도 4년마다 두배씩 가격이 오르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그런 말을 했었죠. 어, 비트코인의 채굴이 다 완료가 되면 트랜잭션 수수료로 비트코인 채굴자들에게 보상을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같은 논리로 사람들이 야, 어차피 비트코인은 기축통화가 될 거기 때문에 어, 나중에 트랜잭션 수수료 충분히 나올 거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 이것도 비트코인이 가진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그들이 주장하는 논리에 위배되는 어, 모순적인 논리예요.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또제 과거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뭐 여튼 이렇게 어, 비트코인의 보안 예산에 관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오디널스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채굴자들에게 더 많은 트랜잭션 수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어요 오디널스가 올해 2월쯤인가. 어 그때 럭소라는 채굴 업체가 어, 비트코인 역사상 가장 큰 크기의 블록을 채굴을 했었어요. 근데 그 블록이 어, 우디라고 하는 친구의 템루트 위자드라고 하는 NFT를 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템루트 위자드를 인스크라이브 즉 민팅을 하는데 약뭐14,000 달러인가 그 정도를 어, 지불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스크립션이 있고 없고 할때 트랜잭션 수수료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어, 물을 수가 있어요. 이게 어, 오디널스라는 게 근본적으로는 각각의 사토시 비트코인의 가장 작은 단위인 사토시를 번호를 다 매긴 거예요. 어, 최초로 채굴된 블록의 첫 번째 사토시는 0번이 돼요. 그게 이제 뭐 사토시 나카모토의 지갑에 있겠죠. 그 0번 사토시는. 그래서 여튼간에 이렇게 현재까지 채굴된 모든 비트코인에 포함되어 있는 사토시를 0번부터 뭐, 몇조뭐몇경뭐 뭐 그런 식으로 이거를 다 넘버링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막 숫자가 엄청 커지도록 그렇게 어 넘버링을 한게 아니라 뭐 각각의 뭐 방광기라든가 블록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어 약간 좌표 형태로 만들어서 그 사토시의 번호를 이제 매기는 패치 같은 거를 누군가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바로 오디널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사토시가 고유한 번호를 가지게 되면 은이 사토시는 우리가 말하는 대체 불가능한 성격을 가지게 돼요. 즉 NFT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각 사토시에다가 본인이 원하는 데이터를 그냥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최대 용량이 3메가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각각의 사토시에다가 본인이 원하는 데이터를 올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비트코인 블록체인 안에 그림 파일, 뭐 음악 파일 뭐 모든 간에 텍스트 이런 거를 그냥 올려버리게 되는 거고 그게 엄청난 검열 저항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더리움 NFT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오디널스를 이용한 인스크라이빙과 비슷하게 온체인에다가 NFT를 박제하는 경우도 많죠 예를 들어서 크립토펑크가 그렇고 아트블럭스가 그래요 근데 대부분의 이더리움 상에 있는 NFT 프로젝트들은 어, IPFS 스토리지 같은 데다가 본인들의 데이터를 보관을 해놓고 그 어, ERC-721... 토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메타데이터, 그냥, 어, 뭐야, 이거, 텍스트 파일만 이렇게 올려놓는 거죠. 우리는 그걸 메타데이터라고 하는데, 그 메타데이터는 IPFS 스토리지에 보관되어 있는 어, 데이터를 가리키는 용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NFT를 비판할 때 우클릭해서 저장하면 되는데 이게 뭔 소용이냐 할때 이제 이 점이 어, 많이 공격을 당하죠. 이더리움 NFT 같은 경우에는. 근데 비트코인의 오디널스는 그렇지가 않다고요. 순수하게 온체인에 4메가바이트까지 올려버릴 수가 있어. 이거는 어, 이더리움 NFT와 굉장히 큰 차별점이죠. 그리고 이렇게 온체인에다가 데이터를 많이 올리게 될수 있었던 이유는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업그레이드들 2017년에 세그윗 그리고 2 0 1 0년에 2021년에 템루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렇게 파일을 올릴 수 있는 데이터 스페이스가 생겼어요. 이렇게 비트코인의 오디널스가 이런 비트코인의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를 거쳐가면서 생긴 데이터 스페이스를 그냥 이제 그림 파일을 넣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NFT를 만드는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 오디널스를 보고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오야 이걸로 다른 것도 할수 있겠는데 하면서 이제 다른 응용 사례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롤킷이라는 데서 개발한 EVM 롤업이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데이터 저장소로 사용을 하는 실행 레이어예요. 이게 뭐냐면은 비트코인 위에다가 어또 다른 이 블록체인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트랜잭션을 빠르게 처리하는 거예요. 왜냐, 비트코인 느리니까. 어 여기서 일단 트랜잭션을 다 처리를 할게.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트랜잭션을 한천 개를 모아, 천 개를 모은 그 데이터를 비트코인 레이어에다가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천 개의 데이터가 어 무사히 실행이 됐다라고 증명이 된 어떠한 어 암호화된 데이터를 비트코인 블록체인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장을 하는 공간이 아까 말한 세구잇과 템루트를 이용해서 확보된 데이터 스페이스에다가 그거를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엄청난 장점이 뭐냐면 비트코인의 보안을 승계를 하면서 확장성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확장성이란 트랜잭션 속도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막 졸라 느리잖아. 근데 비트코인 체인의 합의 알고리즘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내가 기다리지 않아도 트랜잭션이 들어가고 내가 트랜잭션을 몽땅 이렇게 모은 다음에 비트코인 레어에다가 그냥 이렇게 보내 버리면은 탈중앙성의 혜택을 본과 동시에 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이 아까 말한 롤키시라는 게 이제 EVM 호환성까지 가져갈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 이더리움의 운영 체계 같은 거예요. EVM이라는 거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위에 유니 스왑 있어. 그럼 유니 스왑이 비트코인 위에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EVM 호환이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또 유동성을 가지고 올수 있다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애플리케 내가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야. 내가 막 개발을 막 해. 그래서 내가 막내 프로덕트를 여기저기 다 흩뿌리고 싶어. 근데 내가 이더리움에다가 만들었어. 그럼 내 애플리케이션은 당연히 EVM에 호환이 되도록 코딩이 되어 있겠죠?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내가 솔라나에다가 이렇게 또 만들고 싶어. 그럼 솔라나 는 완전 언어가 달라. 솔라나 는막 러스트야. 그러면은 내, 나는 똑같은 앱을 만들어도 완전 다른 언어를 이용해서 거기에다가 앱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별로 이쪽으로 가고 싶지도 않아. 근데 비트코인 위에 이제 내가 만든 이 앱이 돌아가는 환경이 똑같이 구축이 돼 있대. 그럼 나는 거기다가 바로 내 앱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제 내가 앱을 만들기 시작하면은 어 사람들이 와서 쓸 수도 있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와서 뭘 하겠냐? 그냥 뭐 디파이하고 막뭐 하겠지. 그러면은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생태계 이더리움에서만 놀던 그 돈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롤 킥과 더불어서 이러한 EVM 호환이 가능한 레이어2를 만드는 곳이 또 있는데, 그게 바로 스택스예요. 스택스가 이제 2.1 업그레이드. 라는 게곧 다가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2.1 업그레이드가 도입이 되면은 비트코인 메인넷하고 매우 밀접하게 돌아가는 레이어 2가 되면서 어, 확장성도 가져갈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스택스에도 어, EVM이 호환되는 서브넷이라는 게 도입이 될 거라고 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택스 생태계라든가 비트코인 생태계 내에서 이미 오디널스를 더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러한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잘 만들어지고 이게 뭐 마케팅이 뭐 잘되고 오디널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발생한다면은 분명히 이더리움에 있던 개발자들이나 이더리움에 묶여있던 돈들이 비트코인 생태계로 넘어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디널스를 필두로 하는 비트코인 생태계에 생기는 이 변화 그리고 비트코인이 가진 고유의 엄청난 검열 저항성이 합쳐지면서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아무리 이더리움이 2인자라고 해도 어, 비트코인의 노드 개수가 이더리움에 비해서 많아요. 지금 제가 찾아본 결과 비트코인의 노드가 뭐 16,000개고 이더리움이 한만 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몇천 개 차이가 뭐게 이뤄질 수도 있는데 어, 6,000개도 블록체인 세계에서는 상당히 큰 수치고 비트코인 커뮤니티라는 굉장히 강성한 어이그 어, 뭐야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비트코인은 이더리움과 달리 구조가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ofac가 야 너네 그 북한놈들이 쓴그 토네이도 캐시 쓰지 마 이러면은 비트코인 애들은 뭐 어쩌라고 해봐 해봐 이러면서 그 검열 그거 어 하는 거어안 통할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해요. 물론 비트코인도 뭐 믹서라든가 이런 단일 실패 지점들이 있는데 그건 비트코인 프로토콜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사람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디널스로 인해서 이런 변화가 생기고 인프라가 만들어지는 시기가 2023년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어, 매우 주목을 하고 있어요. 왜냐? 제목에 써져 있다시피 24년에 방광기가 찾아오거든요. 사람들은 어, 24년에 방광기가 찾아오면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 과거에도 계속 올랐으니까. 물론 이거는 어, 그냥 뭐 논리의 비약이죠. 뭐 과거에 올랐으니까 지금 24년에도 오를 거다라고 기대하는 건 조금 이상한 거지만 심리적으로 사람들은 반감기 때마다 어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아 공급량이라기보다는 최고 보상이 낮아지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거다라는 기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어이 반감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까 말한 스택스라든가 롤 킷과 같은 확장 솔루션들이 비트코인 위에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 오디널스를 무실례로 거래를 할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이 생겨나고 있고 어, 히로 월렛이라든가 이런 인프라를 개발하는 회사들에서 이 오디널스를 의식하면서 계속해서 엄청나게 빠르게 인프라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은, 바로 비트코인 커뮤니티 내부의 갈등이에요. 어, 특히나 이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 오디널스가 처음 등장했을 때, 야, 이거 검밀하자 이거 하면 안 된다. 비트코인 블록스페이스 낭비하는 거다. 라면서 엄청나게 반발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보통 이제 비트코인의 본래 목적이 어, 이런 뭐 오디널스 같은 거를 사용하기 위한 게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되게 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비트코인의 본래 목적이라는 거는 어, 그냥 자의적인 해석일 뿐이에요. 특히나 어, 이런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말하는 어, 비트코인의 목적은 가치의 저장에 굉장히 그 초점이 강하게 맞춰져 있는데 비트코인의 본래 목적은 가치의 저장이 아니죠. 백서의 제목에 보면은 비트코인은 피어투피어 피어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이라고 적혀 있어요. 가치의 저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의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비트코인의 본래 목적을 재단하는 것은 제 생각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철학적으로도 저는 굉장히 모순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하 비트코인이 생겨난 어, 이런 태생과 비트코인을 뒷받침하고 있는 철학 자체가 굉장히 자유주의적이고 굉장히 무정부적인 성격이 강해요. 그런데 본인들이 재단해놓은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이건 쓰레기다? 쓰잘데기 없는 거다? 라고 하는 거는 본인들이 향유하고자 하는 자유주의적인 혹은 무정부의적인 철학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비트코이너들은 자주 코드는 법이다라는 말을 해요. 영어로 code is law 라고 많이 하죠. 비트코인 프로토콜이 세그윅과 템루트를 거치면서 어떠한 현상을 가능하게 했을 때 본인들은 그거를 가능하게 놔둬야 돼요. 왜냐? 코드는 법이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코드는 법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거를 본인들이 제단해 놓은 어떠한 내러티브에 맞지 않을 때 그거를 거멸하는 것은 굉장히 모순적이에요. 물론 반대로 어, 이거를 거멸 오디널스를 검열하고자 하는 것도 유효하죠. 어쨌든 비트코인은 이런 소셜 컨센서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오케이, 당연히 반대해도 돼. 근데 반대해도. 저는 오디널스가 건멸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채굴자들에게 돌아가는 트랜잭션 수수료의 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에요. 과연 최대의 이윤을 추구를 하는 채굴업자들이 오디널스에서 파생되는 가치를 무시를 할수 있을까라고 물었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에서 오디널스를 건멸하자고 하는 쪽은 저는 결국 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오디널스를 인스크라이브 할 때마다 즉 민팅을 할 때마다 이 사람들이 지불하는 금액의 양이 커지고 있어요. 이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은 원래는 되게 단위 데이터마다 지불하는 금액의 양이 어, 처음에는 적었어요. 근데 점점 그 추세가 커지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는 것은 채굴자들이 오디널스를 인스크라이브하는 수요를 경제적인 모티브에 의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 어, 다가오는 반감기가 어, 기대가 되고요. 어, 또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 이제 좀 저를 많이 팔로우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이런 맥시멀리스트라고 하는 분들하고 어, 갈등을 겪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이런 변화하는 비트코인을 받아들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변화하는 비트코인을 같이 응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